안녕하세요. 스토리가 하던 꿈팜입니다. 오늘은 가시 없는 엄나무를 번식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엄나무를 땅이 얼기 전에 캐서 엄나무를 캐서 이 뿌리를 다 자르면 안 되고 한 절반 정도만 잘라서 뿌리 근삽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 뿌리를 잘라줘. 이 자른 뿌리를 가지고 근삽을 해야죠. 이 뿌리 가지고 근삽을 할 것입니다. 이 엄나무 뿌리를 매년 자르니까 엄나무가 그렇게 잘 자라지 않는 것 같네요. 하지만 또 이 뿌리로 엄나무를 늘려줘야 하니까 뿌리를 자르겠습니다. 이 엄나무 뿌리를 잘라서 근삽을 하는데 이 두릅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옆으로 이 새로운 가지가 나와서 분주해져서 늘려주면 쉬운데요. 이 엄나무는 이 뿌리로 근삽을 하면 뿌리 끝에서 새로운 눈이 나와서 이 새로운 개체로 자라게 된답니다. 이 땅이 얼기 전에 빨리 해줘야 하죠. 물론 봄에도 이 근삽을 할 수가 있는데 가을에 근삽을 해서 온실이나 비닐로 덮어두면 더 빨리 엄나무 뿌리에서 새로운 눈이 나와서 새로운 개체로 자라겠죠. 오늘 다섯 그루의 엄나무에서 이만큼 뿌리를 잘랐습니다. 이 뿌리를 자른 엄나무는 다시 원래대로 심어주겠습니다. 땅을 파고 엄나무를 원래 있던 자리에다가 심어줍니다. 이렇게 밟아줘서 꼭꼭 밟아줘 공기가 없이 흙에 뿌리가 밀착되도록 심어주면 됩니다. 오늘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것은 두릅나무인데 가시 없는 두릅나무입니다. 이 두릅나무는 밑에서 줄기가 많이 나와 하나씩 삽으로 잘라서 내년 봄에 옮겨 심으면 아니 지금 옮겨 심어도 더 좋죠. 두릅은 개체를 늘릴 수가 있답니다. 하지만 엄나무는 뿌리를 잘라서 근삽하는 방법이 훨씬 효과적이지요. 이 엄나무를 뿌리를 좀 너무 긴 거는 잘라줘서 적당한 크기로 맞춰준답니다. 엄나무 위 뿌리는 대충 크기로 잘라줘도 이것이 나중에 그 봄이 되면은 모든 이 뿌리 끝 윗부분에 이 눈이 생겨서 새싹이 올라와 개체를 늘려주는 것입니다. 보통 저희 꿈팜 가든 스토리에서는 이 엄나무를 약용으로 쓰기보다는 엄나무 순으로 장아찌를 담가서 먹는 아니면 나물을 해서 먹거나 장아찌를 담가 먹는 용도로 키우고 있어요. 두릅과 엄나무와
그리고 오가피 요 세 가지 종류는 잎들이 굉장히 장아찌를 담그면은 맛도 좋고 약성도 좋고 또 특별한 맛을 특별한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든 장아찌이기에 건강에 도움이 되겠지요. 보통 이 엄나무는 땅이 얼기 전에 요 가을철에 늦가을에 삽목을 해두면은 삽목을 해두고 잊고 있으면은 봄이 되면은 새싹이 100% 올라온답니다. 물론 그렇기에 이 엄나무 이 뿌리를 잘라다가 근삽을 하면은 개체를 늘리는 게 굉장히 쉽지요. 그래서 저 가든 스토리 꿈팜에서는 매년 요맘때 되면은 엄나무 순을 먹기 위해서 엄나무를 캐서 뿌리의 한 절반 정도 또 너무 많이 자르면은 다음에 엄나무가 자라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뿌리의 절반 정도만 잘라서 이렇게 근삽을 하게 됩니다. 근삽을 할 때에는 이 뿌리가 땅속에 묻혀야겠죠. 아, 근삽을 할 때 이 흙은 일반 흙을 쓰면은 유기질이 있어서 유기물질이 있어서 이 뿌리를 썩힐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처난 부위를.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굵은 모래나 마사토에 심어주는 것이 그 좋다고 좋죠. 아니 꼭 그게 필수적입니다. 엄나무 순을 이렇게 하나씩 놔주고 흙을 덮어주게 된답니다. 물론 깊이 이렇게 이 몇 판이 낮은 경우에는 살짝 옆으로 굽혀서 심어주고요. 몇 판이 흙 상토가 깊게 한 경우에는 수직으로 일자로 깊게 묻어주는 게 아무래도 좋겠지요. 이 사진에서 앞에 흙이 있어서 잘 보이지가 않네요. 이 가시 없는 이 엄나무를 시중에서 파는 것이 뭐 크게 비싸진 않습니다. 하지만 몇 주만 구입하셔가지고 1년이 지난 다음 해부터는 직접 엄나무 이 뿌리를 수확한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수확해서 이렇게 근삽을 하게 되면은 매년 개체수를 빠르게 늘릴 수가 있답니다.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 뭐 10줄을 구입해서 그 다음에 근삽을 한다면은 10줄과 100줄가 되고 또 그 다음엔 100줄과 1000줄가 되고 하다 보면은 엄나무 밭이 되겠지요. 다른 삽목하는 방법들은 다른 어떤 종류들은 삽목이 굉장히 어려운 종목도 있고 또 그런 이제 가지 줄기 삽을 하죠. 줄기로 삽목하는 경우에는 또 뿌리가 잘 안 내려서 실패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엄나무 경우에는 이렇게 근삽을 뿌리를 잘라서 심어만 주면은 그 다음에 거의 100% 뭐 100%라는 보장을 못하지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거의 100% 이 뿌리 밑쪽 심을 때는 항상 뿌리 위쪽을 위로 심고 뿌리 가는 쪽을 아래로 해줘야 엄나무가 뿌리가 자라는 모습처럼 해서 심어줘야 요 끝에서 이 새로 눈이 나와서
싹이 올라오게 된답니다. 뭐 이 엄나무를 근삽하는 데는 기술이 필요 없어요. 이 마사토나 아니면은 굵은 모래로 또는 요새는 삽목용 상토가 나오죠. 삽목용 상토를 이용해서 심으면은 뿌리가 봄이 되면은 여기 현재는 여기가 온실이라 영상 8도 이상으로 유지해주고 있어요. 그러기에 영상 8도 이상으로 유지해주면은 한 2월달, 2, 3월이면은 새싹이 올라온답니다. 엄나무나 가시오가피나 둘 다 약으로 쓰죠. 이 뿌리를 약으로 쓰든가 뭐 줄기나 잎을 약으로 쓰는데 그만큼 약으로 쓰니까 몸에 좋은 거겠죠. 그거를 몸에 좋은 이 엄나무를 가지고 근삽을 해서 한 2, 3년 자라면은 충분하게 잎을 수확할 수가 있답니다. 잎을 수확해서 그 잎을 가지고 장아찌를 담그면은 별식도 되고 건강에도 좋은 그런 엄나무 순 장아찌를 먹을 수가 있답니다. 특히 봄에 가서 이야기하겠지만 엄나무 순으로 가지고 이 봄 되면은 2, 3월이면은 새싹이 올라오고 한 4, 5월 되면은 뿌리가 내려 이제 이 옮겨 심게 됩니다. 정식을 해주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이 야생에서 자란 이런 나무나 약초들은 너무 상토에 거름기가 많으면은 유기질이 많으면은 뿌리가 썩어 죽습니다. 그 이유는 야생에서는 거름기가 적기 때문에 적은 거름기에서도 얘들은 잘 자라요. 그런데 너무 잘 키우겠다는 욕심으로 거름이 많은 상토를 가지고 이 엄나무 순을 옮겨 심어주면은 뿌리가 견디지 못하고 뿌리가 말라서 썩어서 죽게 되지요. 그러니 옮겨 심을 때는 가급적 거름기가 적은 흙 아니면 이 마사토에다가 약간의 그 부엽토 아니면 그 거름을 약간 그 준 다음에 심는 것이 가급적 무조건 거름기가 적은 부분 적게끔 해서 키워서 정착이 돼서 이제 보통 5월달, 4월달에 화분에 심게 되는데요. 그때 정착을 시킨 다음에 한 6, 7월달에 그때 본 밭에 옮겨 심어주면 됩니다. 좀 여분에 남은 뿌리가 있네요. 이런 것들 좀 너무 많은 것들은 반을 잘라가지고 또 늘려줍니다. 지금 너무 많이 조금 남아서 중간에 좀 박아주겠습니다. 예. 지금 사진에서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엄나무는 특별하게 무슨 밝은 촉진제나 그런 것도 필요 없고 이렇게 마사토에다가 심어만 주면은 봄이 되면 거의 100% 새싹이 올라오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엄나무
이 묘목을 사 구입하셔 가지고 1년 정도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는 매년 땅이 얼기 전에 엄나무를 캐서 뿌리를 약 50%만 잘라서 그거 가지고 근삽을 해주면은 매년 10배씩 엄나무를 늘릴 수가 있답니다. 오늘은 가든 스토리 꿈팜에서 엄나무 뿌리를 가지고 금삽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